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게 다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진짜 맞냐고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것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함부로 누군가 조작 변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그 신뢰 구축 체계거든. 근데 이것이 어떤 체계든 간에 정보들이 이동을 해야 돼. 한쪽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그럼 이동할 때 누군가 가로채거나 그 정보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모든 시스템들은 언제나 정보를 보낼 때 암호화시켜서 보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요한 정보는 이동할 때 암호화시켜야 되는데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블록체인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충격을 주는 거지. 사실은 그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있는 암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암호 체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안전한 통신은 사라지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 지금은 전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2019년 구글이 갑자기 논문을 하나 냈는데 53비트 양자 컴퓨터 시커모라는 이름을 갖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걸 보여줘.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기존의 고전 컴퓨터로는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불과 200초 만에 끝냈다고 발표를 하거든. 3분 남짓 거의 3분 남짓? 그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런데 이게 기업이 하는 거다 보니 내부 정보를 공개를 안 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계속 언제나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글이 발표한 이것이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과학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에 샅샅이 모든 걸 다 공개하는 논문이 한 6페이지인데 부록이 67페이지야. 그러니까 온갖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부록에 적어서 완벽하게 작동된다는 걸 보이는 논문이야.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아 이제는 우리가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딛었구나.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국가 아니면 기업이 세계 경제나 그런 안보를 좀 제패할 수가 있겠네. 사실 여기엔 오늘 얘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정치도 있고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각국 정부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먼저 앞서간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 이럴 때 얼마나 거기도 치열하게 중요한 건 선점이잖아. 일단 깃발을 꽂아야 우리가 최고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탐색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작심한 듯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만약에 만들었다면 절대 발표 안 하겠지. 다른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도청하고 해킹하고 하다가 다른 나라가 만들 때쯤 됐을 때 비로소 공표를 하고 상용화시킬 거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정보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거. 개인은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의 모든 중요 정보를 지키는 것, 보안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보안 자체가 흔들려지니까 국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운명을 걸고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지.